씌워라 그랬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군의 합은요, 여러분 이거 두 군의 합과 곱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군의 합은요, n분의 이것분의 요 뒤에 거에 음수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각각을 쪼개시면요, 2n에다가 1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AK에 넣어서 1부터 10까지 시그마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갈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니까 2K-1 이렇게 되죠. K를 가지고 갈 거니까 N 대신에 K 넣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N, N 플러스 1에 여기 2 있으니까 2 곱하시고요. 빼기 1하고 10을 계산하시면 1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10에서 10을 빼니까 100이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게 100 구할 수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에 활용한 문제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11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A는 자연수.